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핸드포크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핸드포크 작업을 하며 느낀 몇 가지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겁니다. 셀프 타투에 대해 고민 중이셨거나 핸드포크 작업을 하며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들과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타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셀프 작업을 하지 마시길 권유합니다. 타투를 하고 있는 저 또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타투는 한번 몸에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레이저 시술로 지울 수 있지만 더 많은 돈, 시간, 그리고 고통이 든답니다. 본인의 결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또한 의미를 부여할 만큼 셀프 타투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긴 고민 끝에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잘못된 정보 또는 무지의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안전한 셀프 작업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셀프 타투할 때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저처럼 전문적인 타투이스트가 아닌 이상 전사기나 타투 패드 같은 장비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책상에서 작업하면 되니까요. 작업할 공간은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바늘이 워낙 얇기 때문에 잡는 게 불편하시면 연필 같은 막대기에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좋아요. 핸드포크 작업의 경우 라인용 바늘을 사용합니다.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바늘의 사이즈는 두꺼운 선을 표현할 건지 얇은 선 또는 점묘 묘사를 할 건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사이즈는 작은 바늘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바늘마다 네 자리 숫자와 알파벳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3RL이라고 적혀 있는 바늘은 12 사이즈의 작은 바늘 3개로 구성된 라인 전용 바늘입니다. 저는 1203과 1205 바늘을 얇은 라인이나 면 묘사에 사용하고 두꺼운 라인의 경우 1207, 1209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질문. 도구는 어디에서 사나요? 바늘, 잉크, 잉크컵, 전사용액, 전사지 등은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타투용품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세린, 소독용 알코올, 위생장갑, 위생랩, 키친타올 등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 얼마나 찔러야 되나요? 이건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감을 익혀야 합니다. 사람의 피부마다 그 단단함이 다르고 작업 부위에 따라 잉크가 박히는 정도가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을 잡을까요? 일단 피부 겉표피를 바늘 끝으로 살짝 찔러본다고 생각하세요. 바늘이 피부를 뚫는 느낌이 아니라 바늘을 댄다는 느낌으로 한번 찔러보고 잉크가 박혔는지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잉크가 잘 박힌다면 같은 세기와 깊이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깊이 찔러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찌르고 확인하면서 적당한 깊이와 세기를 찾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바늘은 생각하는 것만큼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채 했을 때 손을 따는 것처럼 깊게 찌르시면 안 돼요. 깊게 찌르면 나중에 번집니다. 당신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 질문. 바늘은 어떻게 찔러야 하나요? 우선 바늘을 피부 표면을 기준으로 45도에서 60도 정도로 기울여 찔러주셔야 합니다. 기울인 각도 그대로 피부로 들어가죠. 반대로 바늘을 뺄 때엔 들어간 각도 그대로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만약 피부에 잉크가 잘 안 들어갈 경우 바늘을 살짝 들어 피부에 걸리듯 빼주시면 됩니다. 만약 찌른 방향의 반대쪽으로 과하게 바늘을 뺄 경우 피부에 상처가 나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피부를 뜯어내듯 찌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뜯는 듯한 느낌은 바늘이 피부에 박힌 후에 잉크를 넣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에 걸리면서 생기는 느낌입니다. 저도 처음엔 피부를 뜯어내듯 바늘을 찔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경우 피부에 상처가 나서 잉크는 안 박히고 데미지만 입고 말아요.
흐뭇한 느낌은 바늘로 찌른 후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선이 이상해요. 몇몇 분들이 셀프 타트를 하고 자신의 결과물을 보면 제 작업물과 다르게 선이 깔끔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흐릿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핸드포크는 머신에 비해 점 박는 속도가 아주 느리죠. 사람이 직접 내가 정한 위치에 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머신처럼 깔끔한 선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정한 세기와 깊이로 점을 찍으세요. 어딘 약하고 어딘 강하게 찍으면 점의 크기가 달라져서 울퉁불퉁한 선이 된답니다. 다른 하나는 반드시 한번 닦고 진행된 상태를 보세요. 분명히 중간중간 잉크에 가려져 안 찍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넘어가도 되지만 깔끔하고 선명한 선을 원하신다면 빈 부분만 정확히 메꿔주세요. 여섯 번째 질문,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도 위생, 두 번째도 위생입니다. 반드시 작업 주변부를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고 바늘은 무조건 일회용이니 한번 사용하셨으면 버리세요. 작업 후 약을 꼭 발라주시고요. 회복 기간 동안 긁거나 딱지를 떼면 안 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셔도 안 되고요. 타투 자체가 피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랍니다. 작업 중에 아프거나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셀프 타투 또한 본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부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나 꿈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시도한 타투가 본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영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지만 사실 직접 바늘을 드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영상을 본 후 셀프 타투에 대한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셀프 타투를 도전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시작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